민주당 이재명 상임선대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에 집중하면서 온라인 방송을 통해 후보들을 지원했습니다. 부산과 경남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원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계양을 후보자 TV토론 사전 녹화를 마친 이재명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곧바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충남 보령, 서천 나소열, 부산 해운대가 홍순원 후보를 원격 지원했습니다. 각각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 주진우 후보가 출마한 곳으로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며 격전지 표심을 공략한 겁니다. 주진우 후보라고 이제 검사 출신이죠. 예, 윤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가 이 간표요인? 뭐 그렇게 작동하지 않나. 유세 현장에선 여당의 읍소 작전을 거듭 경계하며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예측했던 대로 국민의힘 읍소 작전, 큰절 작전 시작했습니다. 한 번 속는 거는 모르겠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속는 건 속는 게 아니라 공범이다. 부산 경남 지역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깜짝 등장했습니다. 자신의 의원 시절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와 경남 양산을 방문해 정권 심판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민주당이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지지를 호소하는 이른바 몰빵론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은 야권의 선전을 기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 또 조국 혁신당 그다음 새로운 미래 우리 야당들이 함께 좋은 성적 거두어서 정말 그 이 정부가 좀 정신 차리도록. 선대위 회의에서 이해찬, 김부겸 두 상임선대위원장은 선거법 위반 소지와 실언, 설화 등을 각별히 유의하라며 낮은 자세를 거듭 주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출생 후 7살까지 월 50만 원, 8살부터 24살까지 월 3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